네,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을 수확을 앞둔 농업 현장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특히 논밭 침수가 2천 헥타르를 넘었고 벼 도복 피해도 심각합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장기면의 한 들녘입니다. 한창 익어가던 벼가 논바닥에 납작하게 드러누웠고 한켠에는 자갈밭이 생겼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일대가 초토화된 겁니다. 이처럼 하천 제방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바위와 자갈이 벼를 키우던 농경지를 덮쳐버렸습니다. 강풍에 날린 우사료가 어지럽게 들판을 나뒹굴고 농부들은 쓰러진 벼를 힘겹게 일으켜 세웁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워요. 했냐? 어쩝니까? 천재지변인데 이불이라도 일받아가지고 누가 가치보다는 내 노력이 될까를 살려야 될까 이 말입니다. 역대급 태풍 힌남노는 가을 수확을 앞둔 농촌 현장에도 뼈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강수량이 거의 400mm에 달한 포항 대송면의 경우 전체 논밭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물이 빠지기 전 들판의 모습은 마치 강을 보는 듯합니다. 태풍 한 번에 땀 흘려온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 잠겨버렸고요. 지금 그 부추 농장도 다 잠겼고요. 이제 우리는 꽃 농장을 하고 있는데 꽃 농장에 뭐 단지고 뭐고 모든 게다 잠겼다가. 이번 태풍으로 인한 경북 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거의 4천 헥타르. 이 가운데 침수가 2,400여 헥타르로 가장 많고 도복이 640 헥타르, 낙과가 840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특히 포항의 피해가 1,900 헥타르로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물폭탄이 쏟아진 포항 남구는 농경지 침수가 많았고 북구에서는 대표 농산물인 사과, 낙과 피해가 잇따라 신고됐습니다. 무엇보다 농경지 옆 하천과 저수지 제방 붕괴 등의 시설 파손이 잇따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서운 위력을 과시하며 포항을 쑥대밭으로 만든 태풍이 농업 현장에도 엄청난 시련을 몰고 왔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